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홀푸드에 왔어요. 장 보러 가볼게요. 가을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지 홀푸드도 트레이더즈도 무화과가 많이 보여요. 아니 근데 가을이 오고 있는데 베가스는 왜 아직 40도가 넘죠? 홀푸드에는 다양한 종류의 포도를 팔아요. 진짜 한 8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포도는 화면에서는 커 보이는데 실제로 알이 정말 정말 작더라고요. 달 것 같았어요. 그래프 먹어봐 오빠. 싫어? 어 저거 워터멜론 별로겠지? 저거 작은 거는 세일 중인 거 아닌가? 패스.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온 진짜 이유는요, 맛있는 맥주를 추천받아서 그걸 찾으러 왔어요. 한국에 사는 지인이 꼭 먹어보라고 미국 맥주라고 추천해주는데 두더지 그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마트에서도 찾아봤는데 없어서 왠지 홀푸드에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진짜 다양한 맥주가 있네요. 부엉이 있고, 이건 뭐 양배추인가요? 개도 있고 뭐 정말 많아요. 근데 왜 두더지만 없죠? 잠깐. 냉무새 있고요. 이거는 라스베가스 맥주인가 봐요. 예! 헉,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6개씩 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가서 마셔볼게요. 맥주 샀으니까 감자칩 사야겠죠? 마침 이게 세일 중이에요. 이거 궁금해서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주스 기시는 이걸 골랐어요. 이건 좀 더 큰 사이즈네요. 시솔트 앤 비네가 집에 오자마자 먹어봤어요. 솔트 앤 비네가. 이거는 너무 짜요. 너무 짜고 시솔트네요. 시솔트니까 짜야지. 근데 아무튼 조금 저한테는 짜서 요거보다는 저는 역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1위, 2위는 그 솔트 앤 비네가, 그리고 3위라기보다는 이젠 안 살 것. 이거 너무 맛있는 탄산수 세일이라서 살려고 했는데요, 코스트코에서 살려고 안 샀어요. 베이컨 세일 중이네요. 저는 주로 베이컨 코스트코에서 사 먹긴 하는데 세일이니까 한번 홀푸드 거 먹어볼게요. 보기만 해도 왠지 덜 짜다고 써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맛있었어요. 딱 한국 베이컨?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진한 우유 맛 좋아해서 메이플 힐 우유 좋아하는데요, 올 때마다 아쉽게도 홀밀크가 없네요. 자꾸만 저지방만 있는데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사갈게요. 저희가 요즘에 시리얼을 매번 실패해서 집에 시리얼만 들어가요. 근데 또 주스 귀신이 도전을 하겠다고 하네요. 요거 한번 사봤어요. 불안한데? 괜찮긴 한데요. 코코팝스가 나은 느낌? 오, 제가 좋아하는 커피 지금 세일 많이 하고 있네요. 이럴 때 또 안 살 수 없겠죠? 이게 맛있어. 에티오피아. 홀푸드에서 혹시 김치 사 먹어 보신 분 계실까요? 이거 한 번도 안 사봤는데 특히 이분은 한국 분이 맞나? 아무튼 이것도 배추김치네요. 양배추인 줄 알았는데 이거 궁금했어요. 이거 코스트코 추천템으로 많이 봤었는데 테리야키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스트코에서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서 요즘에 고추장 여기저기서 많이 팔고 있어요. 한국에서 백악관 과자로 불리는 요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일가로는 뭐 먹을만 한데요, 세일 안 할 때 먹기 조금 아까운? 이거 주스 귀신이 골라왔는데요, 맛있어요. 요즘 기버터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먹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방탄커피? 이런 것도 먹고, 사실 뭔지 잘 모르는데 세일 중이라서 요거 짜먹는 걸로 하나 사봤어요. 이거 살까 하다가요, 이번 달 코스트코 세일 품목에 있길래 여기서 사진 않았어요. 장은 왜 봐도 봐도 집에 먹을 게 없죠? 집안 마트에 잠깐 왔어요. 바나나 하나 사갈게요. 여기 마트는 망고 상태가 항상 별로예요. 근데 대신 잘 익어서 되게 달아요. 가자마자 먹을 수 있게 이거 있어요. 블루베리가 파격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1분류 안 하네요. 3개만 사갈게요.
배추로 겉절이 할 거라서 하나 사갈 건데요. 상태가 뭐 그닥 좋진 않아요. 요거 이만큼에 한 4불 50 정도 준 것 같아요. 집에 양파 떨어지면 큰일 나죠. 하나 사갈게요. 아니 오늘 무슨 97센트 특집처럼 이 미니 수박을 97센트에 팔고 있어요. 오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은 강원도 감자죠. 미국은 아이다호 감자가 유명하더라고요. 밤에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저는 이거 디카페인 마시는데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카페인 있는 것보다 전 이게 낫더라고요. 초바니 요거트도 몇 개 사고요. 초바니 망고랑 피치 되게 맛있어요. 피치 커피 원두는 사본 적이 없는데 지금 세일 중인데다가 이 빅뱅 원두가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아, 되게 유쿨이야. 하나 잘 보여준대. 두 개 사야지. 김을 팔아, CJ 거. 2,000원 치고 너무 조금 들었어. 너무 가벼워요. 이거 가끔 땡길 때 있잖아요. 치토스 맛으로 한번 사볼게요. 요거랑 조금 더 매운 거 같이 사갈게요. 이거는 세일할 때 사야 싸더라고요. 뭐에 집어넣었다고요? 시즈닝 이거 맛있다. 아 매워. 아, 오빠 고추 넣을게. 조금. 근데 먹다 보니 좀 중독되더라고요. 못 보던 시리얼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패스할게요. 주스 귀신이 하나 남은 주스를 잽싸게 집어드네요. 이 제품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었어서 오늘은 수박으로 한번 사봤어요. 아니 미국에도 집 앞에 이렇게 딱 신선 제품을 가져다 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주문했죠. 주인분이 여기가 고기랑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여기는 위라는 곳인데 항상 광고만 많이 보다가 시켜보면 처음이에요. 여기의 장점은 35불? 35불? 39불? 무렵에서? 대단하죠?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되게 좋아하던 건데 여기 있어가지고 주문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얇은 피 만두? 한국에서 즐겨 먹던 건데 여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김치 고기 만두랑 같이 주문해봤어요. 몇 알 안 들어있는 느낌? 그리고 우동짜장. 이게 우선격인데 요거를 주문해보려고 한번 해본건데 그리고 급팩 한번 먹어볼게요. 상태는 좋아보이네. 여기가 또 야채가 괜찮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거 사실 중국마트 가면 있는 야채인데 저는 여기 중국마트 좀 멀어가지고 여기 있기는 시켜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한국에서 배달하는 것처럼 해도 와우 고추 너무 싱싱하네. 네. 양도 많아요. 헐 숟갈. 아니 숟 아 이렇게 많이 준다고? 가격도 안 비쌌던 것 같거든요. 2불? 3불? 2불 이만큼. 이거 한국 시장 인심 아니야? 재래시장 인심. 이거 웬일이야. 싸져왔나봐. 초고추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갓 딴 것처럼 입고 왔어요. 이거 농사를 지시나요? 이거는 한국 과자. 체크하시기. 이런 한국 과자나 그러니까 식품들 이런 것도 많아요. 이거는 주스 귀신 선물. 요즘 순대국밥이 너무 땡기는데 유튜브에 이걸로 만든 순대국밥 레시피가 있길래 한번 시켜봤어요.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20몇 불? 6개 들어있대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말이 안 이게 지금 12불이라고? 11.99? 여기 대박인데? 이거 맛만 있다면 여기 진짜 완전 강추. 이게 지금 베가스 마트에서는 20불 정도에 팔고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3일 만에 또 시켰어요. 내가 볼 때 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시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이거는 시금치. 야채가 저번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금치 한번 시켜봤는데 이 피 크고 확실히 그 미국에 파는 시금치랑은 달라요. 이게 딱 한국 시금치는 아니었고 대만인가? 시금치였는데 이거 너무 싱싱해 보이고요. 그리고 콩나물, 그다음에 버섯 골고루 샀고요.
이게 미국 마트 가격보다 더 싸요.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499? 아무튼 저 5불 안 하더라고요. 요거 항정살 이게 지금 1kg에 19불? 한 20불 조금 안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자주 이용하는 울타리모라고 비교를 하자면 거기는 손질이 돼서 와요 사실. 근데 얘는 덩어리로 온다는 점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알이 작네요. 그리고 약간 깨져서 왔어요. 계란은 미국 마트에서 삽시다. 오늘 아침에 그 위에서 시킨 물건이 왔는데 오후에는 울타리몰이 도착했어요. 울타리몰은 진짜 이 포장이 너무너무 꼼꼼해가지고 뜯기가 힘들지가 아이스팩을 다섯 개 넣어보셨네. 진짜 아직도 물건들이 땡땡 얼어있어요. 특히 이 순대만 아직도 얼어있어요. 저번에 먹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시켰고요. 명란젓은 진짜 그 오마니 젓발 그거를 세네 번을 두 구매를 했는데 요게 먹고 좋은 게 세 분 나왔길래 오늘은 다른 걸로 선호푸드에서 나온 거 시켜봤어요. 그리고 돈가스 열무김치. 한국에서 열무김치 진짜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 두세 번 먹었죠. 세 번 정도 먹었는데 오랜만에 시켜봤어요. 이거 진짜 완전 강추. 이거를 인스턴트 팟에다가 삶아서 먹으면 웬만한 서울의 족발집보다 맛있어요. 진짜 완전 저를 믿고 한번 구입해보세요. 대신 제가 전자레인지에도 한번 해봤고 인스턴트 팟에도 했는데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꼭 인스턴트 팟이나 아니면 찜기에 쪄서 드세요. 귀찮더라도. 어머 저번에 이런 건 없었는데 사은품인가봐요. 세요미 새우젓갈. 이거는 오감떡볶이. 이거는 항상 품절 중이라서 못 샀었는데 웬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켜봤어요. 얼마 전에 멍게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한두 개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실컷 먹어보려고 시켰는데 이게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스팩 덕분인지 얼어있진 않은데 완전 차갑게 싱싱하게 도착을 했어요. 이거 조만간 빨리 먹어볼게요. 이거는 쯔꾸미. 생각보다 양이 적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짬뽕이 갑자기 생각날 때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시켜봤어요. 이거 향이 괜찮더라고요. 여기 짬뽕 탕이니까 여기다 면을 삶아서 먹어볼게요. 아 정말 이렇게 반조리 식품들 주문을 하고 나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한동안 외식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